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지의 여부는 좀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이 밝힌 자녀 수에 따른 대출 탕감 저출산 정책 구상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커지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은 부위원장직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는 별개의 문제다. 출마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측근 또는 직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등등 좀 험한 말을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요새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며 고심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로 결단을 내릴 것이다.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당대표가 되면 저출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기자회견이 그 장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때 나경원 부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김정재 의원은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은 예전 유승민의 길 아니냐, 이준석 대표 사례도 보았다 라면서 불출마를 권유했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박수영 의원도 나 부위원장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제주지역 당원협의회를 방문키로 했지만 이를 취소를 했습니다. 당원협의회 측에서 갑자기 방문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는 건데 오히려 친윤계의 압박에 반발을 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해서 지지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어려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 쪽으로 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친윤이라고 할까요? 이참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친윤이지 그 친윤 아니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친윤이라고 할 때, 이 친윤 지지 기반이 넓혀져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해버리면은 친윤 지지층이 분열되고,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반드시 김기현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걸림돌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 표적이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헝가리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를 낳은 부부에 대해서는 대출금, 탕감 또는 면제까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냥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정책 구상을 발표도 아니고 그냥 기자간담회 때 스쳐 지나가듯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랴부랴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그건 뭐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비서관이 공개적으로 나경원 전 위원장을 비판을 하고, 여기에 나경원 전 위원장이 해명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사의를 표하는 정도로 사실은 좀 밀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는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으면은 이 직에 충실해야지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서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 구상에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경원 전 의원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김기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경원을 견제한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런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큰 의문점이 하나 있고, 이른바 윤심이 작용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통합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분열되느냐. 여권이 분열되었을 때 일어난 참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한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잘못 치르면은 내년 총선을 망치게 된다. 총선 망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전당대회 불개입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어떤 문제 이런 게 계속 부각되면은 불개입 선언을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이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막 굴러가 버립니다.
그걸 중간에 수습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정치의 생리상. 어찌되었든 이번 전당대회가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내었던 2021년 전당대회만큼 성공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준석을 밀어내었으니까 이준석보다 더 국민적인 인기가 있는, 득표력이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바로 이준석을 몰아낸 친윤계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